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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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우리 앨리스가 마음으로. 빛난다는 거지. 뉴월 안녕하세요, 빅준입니다. 식사는 잡쳤어? 아 근데 진짜 여기 눈이 너무 무셔. 아 원래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강했던가? 저는 아무래도 피크닉 하면 좀 도시락 같은 김밥. 아 우리가 김밥. 아 여기 손 엄청 가는 거야. 아 샌드위치 그냥 얹기만 하면 되지. 그래 이거 뭐 네. 그냥 햄버거처럼 얹기만 하면 되지. 밥부터 만들어 와. 빨리 가요 형. 형 잘 뽑아야 돼요. 아이고. 잘 말아줘. 밥밥밥밥 하면 진짜 밥만 먹어야 될 수도 있어. 보니까 저는 이제 참치가 있더라고요. 아 참치김밥 좋지. 네, 저 참치김밥이면 돼요. 참치김밥이랑 참치랑 깻잎. 어 참치 깻잎이 되지. 네, 참치 깻잎. 두 개 고르라고요? 저는 김이랑 밥 먹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승식이 형이 밥이랑 김은 뽑았을 것 같아요. 저는 김이랑 밥 뽑겠습니다. 저는 참치와 지단. 그리고 예상하지만 우리 병찬이는 이 볶음 김치와 단무지 딱 뽑을 것 같은데. 그럼 딱 베스트다. 예. 아. 햄, 밥, 김은 왠지 다 뽑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세준이 형이 말했던 게 참치랑 깻잎이었는데 깻잎이었으니까 시금치를 선택했을 것 같아. 참치랑 나는 그래서 이 치즈와 지단을 선택했습니다. 세준이 형이 생각한 거 뽑았지? 그럼! 오케이 난, 오케이 난 말한 거 뽑았어. 깻잎 없으니까 뭔지 알지? 어 나는 그치 대체식품을 바꾸긴 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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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어 됐어. 그래 형은 좀 단백질 위주로 골랐는데. 오케이 그래서 나는 유산균을 좀 선택했어. 난 네가 꼭 뭘 뽑은지 정확하게 알아. 뭐? 볶음김치.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라고? 아 볶음김치 좀 뽑아주지. 참치에 볶음김치 왜 넣어? 왜 나 해봐. 매콤참치 왜 나 해봐. 몇 개 뽑는 거죠? 하나인가? 그럼 저희는 재료가 총 두 개인 거예요? 식빵 먹겠습니다. 수빈이가 뭐 골랐지? 빵은 골랐을 것 같은데 뭔가. 딸기찜. 결과가 만족스러우신가요? 근데 우리 근데 나쁘지 않네. 저희는 굉장히 좋은. 네, 저희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다니까요? 아 괜찮아요. 아 저희 만족스러운데? Enough. 사실 없어도 사실 없어도 돼요. 아이고 너무 먹고 싶다. 아니, 먹고 그래, 싶긴 이너프. 하다. 눈썹 칼 나왔으면 좋겠다. 눈썹 칼이랑 파인애플. 파인애플. 쉽지 않은데.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길게 못 하잖아 이거. 어? 난 지금 과도기에 걸쳐 있어. 장갑 필요하신 분? 저 괜찮아요. 예, 네, 이거 아보카도 원래 껍질 벗겨요? 자, 야 이거 어떻게 해? 꼬다리를 까줘야 돼요, 거... 꼬다리. 꼬다리 이거 어떻게 까? 야마 넌 그냥 사과를 깎고 있구만. 저 해? 오.
다들 과일 좀 깎아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예, 제일 당근에서 가격을 깎아본 적은 있어요. 저 과일 수염밖에 안 깎아봤어요. 그거 예전에 그거 알아요? 그 괴담? 뭐. 키위 새가 키위로. 오, 나 좀 긴데? 아! 원래 아침엔 사과지. 그렇지, 황금 사과지. 황금 사과지. 지금 점심이니까 그냥 사과고. 사과드릴게요. 야, 잘했는데, 생각나는데? 어, 뭐야, 되게 긴데?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잘 깎여? 와, 뭐야. 이쁘죠? 야, 뭐야. 아, 예스. 자, 갈게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끝! 이겼다! 내가 식빵 손질할 테니까 수빈 군이 딸기질 바를래요? 그래요. 아, 이게 설마 그 말아주는 그건가? 그런가 봐. 아, 아, 우와! 이렇게? 우와! 우와, 오, 신기하다. 참치, 참치. 참치, 참치 말아줘. 참치, 참치. 네, 계란, 계란, 계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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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최소한의 야채. 그리고? 오! 첫 샌드위치를 완성했습니다. 밥이 너무 많아서. 탄수화물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탄수화물 중요하죠. 제 거는 it's big size. It's big size? Yeah, it's big size. 그렇죠, 뭐든 큼지막하게 먹는 게 좋아요. 요즘 현대시대는 되게 바쁘거든요. 입에 팍 넣고 마스크 딱 끼고 몰래 먹는 느낌으로다가. 자, 첫 번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 중에 되어보고 싶은 인물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 영화나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는데 그 캐릭터에 감정이입해서 보곤 하거든요. 있다면 그 이유도 궁금해요 라고 하는데 한번 누구 있는지. 저는 제가 그 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 연모의 가오니. 아, 예. 말 타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말이요? 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운동보다 힘들걸요? 네. 또 다른 분 뭐 있으세요? 캐릭터 뭐 살아보고 싶다, 영화나 드라마. 저 있어요. 어떤 거요? 수리남의 병기태요. 오, 수리남이 굉장히 흥했죠, 이번에 정말 넷플릭스에서.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너무 흥해가지고. 그럼 병기태 성대모사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다른 분들은 괜찮은가요? 다음 질문 갈까요? 오빠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앨리스입니다. 어, 예. 저는 내년 초에 가족들이랑 같이 한국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오, 스테이 한미국. 혹시 꼭 가봐야 하는 곳이나 오빠들만 아는 맛집이 있나요? 추천해 주세요라고. 어, 저는 바로 떠올랐어요. 어디요? 저는 가족이나 누나랑 같이 무조건 네. 종로 쪽을 가요. 종로. 네. 종로 네. 이제 익선동, 북촌, 한옥도 있으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먹거리나 카페 등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종로를 많이 좀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수원에 되게 좋은 데가 그 수원 행궁 산책할 수도 있고. 어. 거기도 되게 좋고 그 근처에 또 치킨 골목이 있어요. 오, 치킨 골목. 요즘에 이 K치킨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치킨 골목에 있는 치킨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세가 인천에 좀 추천할 만한 거 있어요? 월미도. 월미도. 월미도 뭐가 유명한가요? 하이킹. 하이킹.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 아, 을왕리. 그래서 이제 조개랑 회 먹고. 오. 그럼 다음 거 읽어볼게요. 네네, 읽어주세요. 안녕, 빅토니들. 얼마 전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이 났었잖아요. 그쵸. 네, 콘서트 샌리스트에서 수빈이가 나이트메어를 하자고 한 것처럼 멤버 모두 이 곡만큼은 하고 싶다 했었던 곡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 전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어, 뭐예요? 항상 네. 말했던 거, 날 보며 웃어준다. 거의 발라드에는 전 1순위? 거의. 날 보며 웃어준다, 좋죠. 네. 이게 또 연생 때 거기가 녹음실이 아니라 학원이었어요. 학원. 학원이었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했거든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그런 것도 기억에 남아서 되게 조금 애착이 많이 간 노래? 아, 근데 저는 사실 진짜로 이번에 셀리에 굉장히 만족도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저는 사실 히어라임을 꼭 많이 부르고 싶었었는데 아. 근데 불러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얼마 전에 히어라이님 이제 하고 우리 앨리스 분들이 불러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 정말 큰 감동을 또 큰 갖고 감동. 닭똥 같은 눈물 아니 이슬 같은 눈물을 네 흘렸다고 들었는데 네. 그 가사의 의미를 저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와닿았고 그래서 너무 그 고마운 마음에 진짜 감동받아서 그냥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또록 하고 떨어졌죠. 불러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듣고 싶었던 노래를 불러드려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한세는 뭐 하고 싶은 셈이 있었어요? 저는 와라이셋이요. 와라셋? 와라이셋! 이번에 진짜. 저희 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도 좋았습니다. 수민, 하고 싶었던 거? 아 뭐... 저는 질문에 써져 있어서 우린 아직 이어져 있어 오케이 네, 여러분 음식 잘 맛있게 만들었나요? 많이 밥만 올려요. 네, 저희가 만든 거는 또 심심할까 봐. 와, 네, 맛있겠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좋아요. 네. 이 두 개 가져가세요. 예. 고마워요. 저희 김밥도 드실 생각은 없긴 김밥 주세요. 저희. 아, 통큰 참치요. 근데 이거 참치김밥 되게 빅사이즈네요. 잠깐만, 이게 참치김밥 맞아요? 맛있겠어요. 매워? 아, 참치김밥 진짜 맛있다. 맛있고요? 샌드위치 어때요? 샌드위치 수빈이랑 만든 거. 이거 진짜 옛날 인가 샌드위치 그 맛 나거든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 하나만 찍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예.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앨리스입니다. 오, 어머니. 아들이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다고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재능도 별로 없고 그냥 제 눈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엄마로서 열심히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 빅토니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되고 잘 안 되고를 떠나서 꿈을 막으시고 하면은 아들분이 이제 꿈에 대한 뭔가 후회 그런 게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아드님을 조금 믿으시고 맡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랑 그런 기타에 대해서나 장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이제 이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생각이며 기타 연주하는 것도 뭐 되게 장르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들한테 구체적인 플랜이 아들한테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공부도 계속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면 좀 정해진 기간 한 몇 년 주고 이 안에 너가 뭔가 성과를 보이면 내가 뭔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다 이런 딜 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들한테 좀 더 자극이 될 만한? 그래서 아들이랑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저는 연습생 때 다 못했어요. 저는 진짜 다 못했어요. 춤도 못했고요. 노래도 못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분명 나중에 아 그냥 엄마 말 들을 거라는 그런 후회를 하더라도 꿈을 막는 거는 나중에 아 내가 그걸 해봤으면 지금 또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라는 말이 안 나오게 그냥 믿고 한번 맡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모든 그 도전을 어머니는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게 가장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들도 그걸 가장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아들도 확실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합니다. 사춘기 아들이라서 키우시기 힘들겠어. 아 진짜 우리 엄마 많이 힘들었었다 우리 엄마도. 하나만 더? 네. 누가 읽어주세요. 본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최근에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지내고 있는데 아이고 잠자리가 잘 맞지 않는지 새벽마다 이렇게 눈이 계속 떠지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으시대요.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 빅토니들은 어떻게 잠을 잘 자나요? 안 자요. 근데 저도 수빈이랑 비슷한 게 잠을 억지로 자면은 오히려 거기에 강박이 걸려가지고 잠이 더 안 와요. 그건 맞아요. 이런 수면 관련된 거는 전문가 상의하세요? 아니면은 뭐 침대 위치를 바꿔보던가 베개를 바꿔보던가 이불을 좀 바꿔보던가 수면 환경을 만들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핸드폰 하지 마세요 잘 때. 분명 핸드폰 하실 것 같은데 그치?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저희 멤버들 중에 불면증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은근 잠에 잘 제때 못 자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잘 때가 낮에 몸을 혹사했던 날 막 단체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한 날 그런 날에는 애들이 다들 엄청 잘 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 운동을 하고 이러는 게 진짜 도움이 그래도 좀 돼. 조금이라도 활동량을 되니까. 늘리시는 게 한강 뛰어 그냥. 근데 그게 제일 간단하면서도 빠른 방법인 거 같아. 이게 제일 약간 다이렉트죠. 파이팅. 아, 일단 맛있게 식사도 다 했고. 네. 옆에 케이크가 뭘 것 같아요? 저희 6주년이잖아요, 곧. 그렇죠. 와우! Happy birthday to you. 초를 그럼 불 붙여봐야겠죠? 네.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또 이번에 드라마 찍은 거에 초 붙이는 씬이 있었거든요. 어, 붙었다. 붙었다. 아, 하나요, 하나. 자, 그럼 자. 오! 예! 살았어. 자, 다 같이 모여볼까요? 네. 자, 초를 불러볼게요. 자, 하나, 하나. 네. 역시 빅토는 마음에 있는 불이 있는 거야. 자, 네. 하나, 둘, 셋 하면 불어. 자, 하나, 네. 둘, 셋. 네. 부자 되게 스스로. 아, 좋아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이제 6주년이에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끝까지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하게 만들어드릴게요. 네. 네, 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6주년이다. Happy birthday.